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늘로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도리를 한번 떠왔어요. 저번에 만들었던 그라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실이 얇아서 뭔가 목에 감았을 때 약간 흐물흐물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고정력이 있으면서 약간 탄탄한 목도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이처럼 약간 두꺼운 실로 되어진 뜨개실로 목도리를 완성해 봤어요. 뜨개 기법도 살짝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뜨개를 했고요. 밑에 이렇게 라벨까지 달아서 완성도를 한번 높여봤어요. 이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실총세 볼로 제가 만든 건데, 제 손땀으로 해보니까 이게 한 150c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150cm 정도가 되었어요. 150cm 정도 되니까 한번 정도 두르기에 괜찮았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잖아요? 반으로 접어서 목에다 두른다고 가정했을 때, 목에다 두르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목이라고 치면, 이렇게 넣으니까 기장도 너무 앙증맞은 기장이더라고요. 너무 길지도 않고. 저는 150cm가 딱 적당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 150cm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은 한뭐 두세 번 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에 개수를 더 추가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뜨개실은 제가 블룸즈버리 알파카라는 뜨개실을 사용했고요. 지금 그람수는 한 100g 정도? 100g 정도 되는 뜨개실이에요. 이제 권장 코바늘은 8호에서 9호를 이제 써라. 약간 두꺼운 코바늘로 사용해라.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이 엄청 두껍고, 실이 진짜 가볍거든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실의 텍스처를 보시면, 이 두꺼운 실 옆에 이렇게 잔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털들이. 이게 조금 뜨개를 하면서 조금 날림 현상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포근하고 따뜻하니까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준비물은 목도리를 만들 뜨개실, 그리고 가위, 마커링, 6.0mm 사이즈 코바늘, 그 다음에 돗바늘,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줄 핸드메이드 라벨까지 준비해줬어요. 그럼 바로 뜨개하러 가보시죠. 우선 시작 사슬은 25개를 만들어 주시고 기둥코 하나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슬이 총 26개가 되는 거겠죠? 사슬 총 26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3, 24. 25, 그리고 기둥코 하나. 이렇게 26코를 만드셨다면 첫 번째 단. 첫 번째 단은 요 기둥코 밑에 있는 코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둥코 밑에 있는 코부터 시작할 건데,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이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코산이 보이거든요. 여기. 여기 첫 번째 코산. 그리고 두 번째 코산. 이 코산에다가 긴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기둥코 건너뛰시고, 그 다음 코 코산, 코산에다가 긴뜨기를 해줍니다. 긴뜨기 하나. 첫 코에다가는 무조건 마커를 표시해주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코산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세요. 둘, 긴뜨기, 셋, 넷, 다섯. 이렇게 마지막 코산까지 넣어줍니다. 그러면 총 코가 25코가 돼야 하거든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다섯 코 맞죠? 지금부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무늬는 총두 단을 이용해서 밑에 단과 위에 단, 총두 단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 기둥코가 첫 코가 될 거예요. 첫 코. 여기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지금 기둥코, 둘, 셋. 사슬 세 개로 만들어진 기둥코에 연결되어 있는 코, 요 코는 기둥코에 귀속되어진 코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코 건너뛴 네 번째 코에다가 한 개의 긴뜨기를 총세 개를 넣어줄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요렇게. 그죠?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한번 더.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요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둘,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도 한길 긴뜨기 총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둘, 또 같은 자리 들어가서 셋. 그러면 무늬 첫 번째 단, 아랫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한길 긴뜨기가 한 코에 세 개씩 들어가고 있죠. 또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한길 긴뜨기 둘. 셋. 계속 해볼게요. 또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또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또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둘, 셋. 또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두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 지금 마지막 코가 남았죠? 이 마지막 코에는 이쪽에 대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기둥 하나. 그래서 두코 건너뛰고 요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한 개로만 마무리를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로 한 개만.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무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가 돼야 해요. 일곱 개가 돼야 하고, 양옆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은 다음 무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 단은 마커를 빼주시고, 다음 단은 사슬 하나만 올려주세요. 기둥코 하나만 올려주시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럼 기둥 코 밑에 있는 바로 첫 코, 밑에 있는 첫 코,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그런 다음, 첫 코에도 마커 표시. 다음 코부터는 한길긴뜨기가 총 3개가 된 무늬가 나와요. 그죠? 이 무늬 중에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이걸 계속 반복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코. 가운데 코에는 이 기둥에다가 걸어서 떠줄 거예요. 기둥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 바늘에 실을 감고 요 기둥을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기둥이 바늘 위에 있게 요렇게 한 다음에 실을 끌어와서 바늘 위에 실이 세 가닥이죠? 이때 앞에 두 가닥 통과, 뒤에 두 가닥 통과. 그리고 무늬 세 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그러면 두 번째 무늬가 또 나왔어요. 두 번째 무늬에도 규칙은 똑같아요. 첫 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요렇게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가운데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니까 바늘에 실을 감아서 요렇게 기둥 뒤로, 기둥이 바늘 위에 가 있게, 요렇게 위에 가 있게 하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감아서 바늘이 이 기둥 뒤쪽으로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또 기둥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둥이 바늘 위에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 앞에 두 가닥 통과, 뒤에 두 가닥 통과.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요렇게 계속 해볼게요. 또 무늬가 나왔죠? 첫 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코. 가운데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무늬가 나왔죠?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코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또, 그 다음 무늬.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기둥은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또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기둥은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무늬 남았어요.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코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 기둥 코 세웠던 마지막 코에다가는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푹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무늬가 한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이용해서 한 무늬가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은 단,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넣은 한 단.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반복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봐요. 사슬 3개로 기둥 코 세워주시고, 이게 이번 단의 첫 코니까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개 긴뜨기 세 개를 넣어야 하는데 어디다 넣어야 하냐? 전단에 앞걸어 한개 긴뜨기 한 곳에다가 한개 긴뜨기 세 개를 넣어줄 건데 전단 앞걸어 한개 긴뜨기 코는 지금 여기 앞걸어 한개 긴뜨기 나와 있는 요코. 요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세 개를 총 넣어줄 거거든요. 그 뒤로 편물을 보면 기둥코에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여기. 여기에 이제 총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전단 앞걸어 한개 긴뜨기 한 코, 여기에다가 한개 긴뜨기 세 개. 하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둘, 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그럼 또두코 건너뛰고,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대, 여기에다가도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아이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둘, 또 셋. 그 다음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그 다음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마지막 코 남았죠? 마지막 코에는 한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얘처럼 앞걸어 한길 긴뜨기 걸어줘야죠.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무늬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가운데, 가운데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럼 두 번째 무늬가 나왔죠? 두 번째 무늬 첫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세 번째 무늬. 첫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네 번째,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한 길 긴뜨기. 세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다섯 번째 무늬,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무늬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한 길 긴뜨기. 그리고 그냥 짧은뜨기. 이제 마지막 무늬 왔어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어한 길 긴뜨기. 그리고 그냥 짧은뜨기. 네, 마지막 코 남았죠. 마지막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했죠.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그냥 짧은뜨기 하나. 벌써 무늬 두 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쭉 떠주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무늬 만드는 거한번더 보여드리고 쭉 뜨고 가지고 올 거예요. 다 사슬 3개로 기둥코 만들어주시고, 기둥코가 첫 코니까 마커 표시,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전단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넣어줄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가 전단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 코예요.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하나 돌립니다. 기둥코 밑에 있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첫 번째 무늬 나왔죠? 첫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그냥 짧은뜨기, 가운데는 앞걸어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세 번째 무늬죠. 세 번째 무늬 첫 번째는 그냥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가운데 앞걸어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이제 마지막 무늬 남았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짧은 뜨기, 가운데는 앞걸어 한 길, 긴 뜨기. 그 다음, 그냥 짧은 뜨기. 이제 마지막 마커 표시한 곳 있죠? 마커 표시한 곳에는 그냥 짧은 뜨기. 찔러 넣어서 그냥 짧은 뜨기. 순식간에 문이 세 단이 만들어졌어요. 실이 두껍고 한 길 긴 뜨기로 뜨다 보니까 금방금방 단이 올라가거든요. 목도리 하나를 금방 완성하실 수 있답니다. 총이실한볼다 뜨면 제 손땀으로 한 50cm 정도 되는데, 이실한볼다 뜨고 두 번째 실을 연결할 때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다 뜨고 맨 마지막에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실한 볼을 다 뜨고 나서 한이 정도 남겨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새 실을 연결해 줄 건데요. 새 실을 연결해 줄 건데, 이제 매듭 없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한 코에 한길 긴뜨기 3개 넣고 있거든요. 두코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놓을 차례예요. 일단 한길 긴뜨기 이렇게 미완성 상태에서 요 실은 잠깐 두시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실을 이렇게 한길 긴뜨기 미완성되어 있는 한길 긴뜨기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요 실로 한길 긴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조여지거든요. 뒤에 실을. 한 다음 계속 쭉쭉쭉쭉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한길 긴뜨기 하나 넣었으니까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해줄 건데, 이때 단 여기 꼬리실 있잖아요. 여기 남겨뒀던 꼬리실. 요 꼬리실을 같이 떠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마무리할 때 돗바늘로 정리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두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뜨개질을 해줍니다. 둘, 한번더 해야 되죠? 바늘 위에 실을, 꼬리실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 앞에 두 가닥 통과, 뒤에 두 가닥 통과. 그 다음,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코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 이때 한번더 꼬리실을 또 올려주세요. 한두번 정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올려가지고, 한길 긴뜨기. 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꼬리실 올려주고 한길 긴뜨기 또 올려주고 한길 긴뜨기 그럼 이젠 됐어요. 이제 꼬리실을 안 숨겨줄 거고요. 마지막 문이 남았어요. 하나 둘세 번째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세개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에 한길 긴뜨기 한 개로 이번 단은 마무리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요 꼬리실은 이제 같이 여기 숨겨줬기 때문에 얘는 돗바늘로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매듭 없이 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전 지금 요실한 볼이랑, 그 다음에 요한 볼, 요한 볼도 마저 떠야 하거든요? 요 마지막 실을 거의 다 뜨기 전까지 뜨고, 마지막 단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뜬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올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무늬를 뜨고 있거든요? 짧은 뜨기. 지금 실세 볼을 다 뜨고 나서 실의 여유분이 한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두 단을 이용해서 최종 무늬를 완성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실의 양으로 총두 단을 뜨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무늬단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단을 이용해서 최종 무늬가 끝난 다음에 긴뜨기 한 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 기둥코 밑에 있는 바로 첫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세요. 긴뜨기 하나, 네, 한 코에 하나씩 다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야무지게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로 해주시고 실을 좀 여유롭게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 남는 짜투리 실로는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일단 실을 빼서 이 돗바늘로 이제 실을 정리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앞면이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안쪽 면이거든요.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 끝에다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줄 건데 여기 아까 남아있는 짜투리 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실을 여유롭게 끊어서 돗바늘에 연결해 주세요. 돗바늘에 연결하셨다면 라벨을 가지고 오시고 저는 한요 정도쯤에 달아줄 거거든요. 일단 옆으로 살짝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뒤를 묶어주시면 돼요. 좀 풀어지지 말라고 두번 정도 묶어줄게요. 이 남아있는 꼬리실을 돗바늘로 여기 안으로 숨겨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바짝 자르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라벨까지 달아줬어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포근포근한 목도리를 뜨셔가지고 착용하시면 참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뜨개 기법이 어렵지 않고 실이 두꺼워서 금방금방 뜰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선물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